안녕하세요. 바른모 기쁜 마음의 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짧은 스트레칭 네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부분은 의자입니다. 자,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종종 이 스트레칭 따라해 주시면 아마도 그 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가 협착증, 좌골 신경통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따라해 주시면 허리 통증이 조금이나마 좀 완화되시는 그런 느낌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자 준비해 주시고 의자에 앉아주세요. 자, 의자 바로 이 앞으로 걸터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자, 양쪽 발을 자, 골반 넓이를 살짝 벌려주는 상황에서 최대한 골반이 의자에 말리지 않게 똑바로 세워주시고 자, 오칫뼈가 의자에 눌린다는 그 느낌을 한번 인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칫뼈와 왼쪽 오칫뼈가 50대 50으로 눌린 그 상황에서 자, 중간에 척추를 최대한 중립을 맞춰서 똑바로 세워주시고 양쪽 손은 편하게 허벅지를 놔주는 상황에서 가슴을 조금 활짝 펴주시고 천천히 호흡 들어마십니다. 척추 정렬 하나씩 똑바로 세워주시고 자, 천천히 그대로 앞으로 살짝만 내려와주세요. 자, 이거 내려오실 때 너무 아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 그냥 늘어난다. 둔부도 그렇고 햄줄이 살짝 늘어난다는 느낌 같이 내시고요. 천천히 다시 올라가 주시고 다시 후 둘 허리 디스크가 지키시고 계신 분들 너무 앞으로 내려가셨을 때 너무 심하게 아프다 하신 분들은 절대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나의 최대한 가동범위야.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척추가 협착증 갖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면 자, 조금 더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원할 때까지 쭉 내려가 주시고 여러분의 몸에 맞춰서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의 몸에 맞게, 질환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시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엄청 시원하실 거라 생각이 드십니다. 자, 이 정도 잘하셨다.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발, 이 복숭아뼈를 살짝 반대쪽 무릎에 올려주시고요. 최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오른쪽뼈, 왼쪽 오른쪽뼈 의자에 바르게 눌러주신 상황에서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가 내려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정도까지 가시면 자, 여기 오른쪽 뒤쪽에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거기서 잠깐만 계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만 더 계실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조심히 올라주시고 다시 호흡. 살짝 올라오신 다음에 자, 오른쪽 손으로 살짝 들어서 반대쪽 가슴 쪽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괜찮으십니까? 조금 더 당겨지는 게 느껴지셨죠? 자, 내려와 주시고 자, 반대쪽 자리 조심히 올려주십니다. 자, 크게 호흡 들어 막아주시고 후 하시면서 허리는 똥발을 펴주시고 거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자, 내려오셨을 때 저 왼쪽에 이 둔부 쪽, 자, 햄스트링 쪽이 이렇게 늘어난다 하는 그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초만 더 해주세요. 둘, 이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허리 펴주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조심히 호흡 들어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주시고요. 왼쪽 손은 무릎 밑에 살짝 넣어서 자 반대쪽 가슴 쪽으로 살짝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자,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자, 회사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양쪽만 하셔도 상당히 좀 시원하신 느낌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저희 한 번만 더 하실게요. 자, 다시. 허리 똑바로 세워주시고요. 자, 허리 세워서 엄지뼈 눌러주시고, 그대로. 자, 최대한 허리 펴서 그대로 내려온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천천히 올라온다.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자, 잠깐만 홀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다시 올라가주시고, 자, 손 살짝 잡아서 반대쪽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주기. 둘, 자, 당기실 때 느낌이 아, 여기가 시원하게 늘어난다 하는 정도까지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반대쪽 손을 조금 더 잡아 당기는 게 여기서 미는 힘보다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얘는 밀어주고 얘는 잡아 당겨주고.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한 번 더 쭉 가셨다가 시원하게 앤 올라와주세요. 자, 반대쪽 다리 다시 크게 호흡 들어 마셔주시고 허리 똑바로 중립. 자, 그대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실 수 있는 정도까지, 아, 내가 왜 느껴진다 하는 그 정도까지 와주시고, 절대 허리 이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똑바로 호흡. 다시. 천천히 앤 다시 올라와주시고 최대한 여러분이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에 자 집중해주시고요. 반대쪽 이렇게 무릎 들어서 반대쪽 가슴 쪽을 잡아 당겨주는 그 힘. 자, 반대쪽 손으로 밀어주세요. 무릎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셨습니까? 10초만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다시 중립해서. 자, 후. 앤. 올라와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다시. 편하게 맞춰주시고, 자, 옆에, 요 의자 옆에 다리가 있다면 다리 잡아주시고, 천천히 살짝, 하나, 가실 수 있는 만큼까지 절대 아프시면 안 되세요. 자, 천천히, 중립. 다시, 둘, 앤, 중립. 다시 호흡 들어 맞춰주시고, 셋, 앤 중립. 다시 넷 앤 중립. 다시 다섯 앤 중립. 너무 잘하셨습니다. 반대쪽 다시 하나 쭉 앤 내려오시고 앤 둘 앤 내려오시고 앤, 셋, 시원하게. 절대 아프시면 안 되세요. 자, 넷, 쭉. 시원하게.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앤, 다섯. 앤, 내려와 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몸통을 살짝 회전을 지금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반쪽을 의자 반, 이 바깥쪽으로 살짝 내보내주시고요. 자,
자, 손을 살짝 돌려서 자, 뒤에 있는 의자를 살짝 잡아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갖고 와주시고 다시 자, 요 다리 오픈 시켜주시고 발 놔주시고 요 다리 돌아갑니다. 상체가 회전. 양쪽 손 뒤에 의자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와주시고 자, 손은 꼭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반대쪽 몸도 바깥쪽 나와주시고 이 몸이 돌아가는 회전 쪽에 있는 다리는 가는 쪽으로 놔주시고 반대쪽 다리 이렇게 자, 손 회전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그대로 편하게 이렇게 와주셔도 괜찮으십니다. 자, 손 들어서 양쪽 손을 살짝 펴서 모든 근육을 같이 이완해서 돌아가는 것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팔꿈치 내리지 말고 살짝 들어서 어깨 힘 내려주시고요. 다섯, 에너지 피로 상승,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주시고요. 자, 저희가 햄스트링 정말 마지막 자유 동작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스트링은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의자를 앞에 정면에다가 놓고 하셔도 되시고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냥 바닥에 놓고서 바닥에 놓으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미 많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허리 펴서 살짝만 내려와서 자, 요 뒤 종아리 햄스트링 두부까지 이완이 되는 느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허리 똑바로 펴주시고 바른 몸. 다시 한 번 더 숨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허리 굽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허리가 더 많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허리 최대한 펴서 바른 자세 해주시고, 거기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많이 당기시면 되십니다. 아홉, 야,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 자, 다리가 올리는 데 힘이 드신 분들은 똑바로 서서, 이렇게 놓으시고 하셔도 되시고 요 의자 여기에 닿고 이렇게 오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되시고 내가 다리를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서 허리 똑바로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크게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 개 더, 엔 마지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트레칭까지 저희가 다 마쳤고요. 자, 우리 여러분 그 바른 자세에 의해서 한 번 더 다시 저희가 앉아서 자, 엄지뼈 바닥에 딱 놔주시고 자, 가슴 활짝 펴주시고 다시 양쪽 손 천천히 들어서 천장 한번 봐주시고 내려와서 어깨 근육 어깨 관절 천천히 내려주시고 마지막 그대로 들어가서 주시고 천천히 내셔서 어깨 한번 크게 돌려서 내려와 주세요. 자, 바른 자세. 자, 호흡으로 쭉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자, 항상 요 자세 인지해 주시고
의자에 앉아서 우리 일을 많이 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모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등이 많이 굽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허리 쪽으로 많은 이 컴프레션, 압박이 가서 상당히 많은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저희가 앉아서 우리 일을 하시는 직장인 여러분과 뭐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다리를 좀 최대한 많이 벌려주시고, 혹시라도 그 펌롤러가 있다면 펌롤러를 엉덩이 바로 뒤에 놓고, 자, 펌롤러가 엉덩이를 딱 받쳐줌으로 인해서 이 허리의 만곡이, 허리 만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눌리는 이 프레셔 때문에 허리의 만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이때 다리를 좀 더 많이 옆으로 벌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상당히 많이 벌려주면 두부가 벌리는 힘도 그렇고, 이 허리 쪽이 상당히 많이 편한 느낌이 드시고, 허리의 만곡이 자연스럽게 커브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약간 좀 앞에서 보기에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만약에 책상이 가려져 있다면 다리를 벌리면서 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 편안한 이 허리에 프레셔가 가지 않는, 좀 스트레스풀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없잖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편집 작업하고 할 때 다리 상당히 많이 벌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허리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물 많이 드시고, 식사도 잘 꼬박꼬박 해주시고, 절대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단백질 섭취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근 손실이 상당히 크게 오시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또한 씹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불편하시긴 하시더라도 그래도 이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면 상당히 걷는데도 힘들어지시고 여러 가지 힘드시니까 식사 잘 하시고요. 물 잘 드시고 수면도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잘 주무셔야지 그 주무시는 동안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나와서 손상된 이런 그 세포들이 제대로 회복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주무시고요. 자,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